해안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물학회 학술대에 수소의 활용과 산업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개최하게 되었는데, 자연계의 물에는 일반적으로 수소가 포함되지 않는데 이곳 해안에서 지난해 세계적으로 드물게 물 속에 수소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여러 번 측정한 결과로도 300ppb 정도의 그 높은 수소가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그 수소수가 세계적으로 드물고 또 이런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학회 차원에서 이 물을 홍보를 하고 국민보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번 태안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수소의 효과와 활용, 수소를 이용한 노인성 질환 관리 주제로 사람의 노화와 생활습관 등을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합니다. 태양군의 문해에 관한 세트지는 수소의 활용과 산업화 발표와 수소의 발전 방향 조정이 우리 사회의 건강증진과 더 나아가 세계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수소 건강협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한국의 수소 발전을 위해 한국수소 건강협회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단순히 정화수에서 건강한 물을 먹자는 웰빙 기능주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건강에 도움을 주고 노화를 방지하는 공용 효능을 가진 기능성 물, 특히 수소수에 대한 효능이 점차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물이 진짜 국민 건강에 기여를 하고 또 관계하신 분들이 잘 돼서 성공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건강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를 수소수로 할 것이냐, 적용률이 되는 것인지요. 기회를 같이 모여서 어떤 것을 가질 것인가 하여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따로 기대를 이들의 끝에 발휘하셔서 진리를 나누시고 나의 꾸심절이. 지금까지 수소를 발생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고, 또 미네랄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물 속에서 수소가 발견된 경우는 없었고, 사실 이번 태안의 발견이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세계 이제 유명한 물들이 이제 수소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으거나, 실제적으로 그 자료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이제 극히 이제 어려운 일이고, 지금 사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태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번의 측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높은 농도가 있는 걸 확인하였고, 또 이것을 또 성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원은 2003년 사실 온천을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각종 수질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미네랄 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환원력 부분들이 입증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음료로 개발을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건강에 유익한 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같이 이제 물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학회라든지 여러 공식적인 기관에 어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